안녕하십니까, 출연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나 여성분들께 종아리 얇아지는 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게 손이에요. 근데 발이라고 칩시다. 네, 이게 발바닥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종아리일 거예요. 이제 종아리는 이 발을 이렇게 걸을 때, 자, 이렇게 발바닥을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한 플랜터 플렉션이라고 해요. 그때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게 발달되죠. 그러니까 그 백조발 하잖아요.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자, 종아리가 얇아지기 위해선 그 전체적으로 살을 좀 빼야 돼요. 왼 종아리에 살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살을 빼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살을 빼야 되니까 뭐 음식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꾸준히 하신 상태에서 얘를 하셔야 효과적이지, 운동을 꾸준히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 안 드신 상태에서 얘만 한다고 종아리는 얇아지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얇아지냐? 자, 이렇게 하면 종아리는 두꺼워져요. 운동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대로 발바닥 있죠? 발바닥을 그 발가락이 자기네 몸쪽으로 이렇게 가게 이렇게 쫙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스트레칭이 돼요. 스트레칭이 되면 얇아집니다. 근육이 좀 더 늘어나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잘 보세요. 이런 이 주먹이 지금 두껍잖아요. 요걸 스트레칭, 이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럼 얇아졌네요. 다시 주먹이에요. 종아리 이렇게 알이 베겠어요. 이걸 스트레칭을 해주면 이렇게 얇아집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하면 조금씩 얇아지고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어요. 아시죠? 채널 줍니다.